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온 문자이다. 한자는 우리 동의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표의 문자이고 또한 상형 문자이죠. 여기서 그와 더불어 한자도 표온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일회부수 6개입니다. 6개. 이 문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경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6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자인데 너무 많이 경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한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상형과 문자가 조합된 형태로 이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통합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 개성, 속성을 존중하면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부수를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에서의 함의와 상형에서의 함의입니다. 문자에서 함의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한글이 한자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음의 순서, 모음의 순서가 한자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형에서의 함의를 보겠습니다. 상형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형태를 그린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일회부수 6개를 한글로 나타낸 표음을 분석해보면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게 4개, 그렇지 않은 것이 2개가 되죠. 그래서 종성의 니을로 끝나는 것이 기본 모음이 되고 기본 상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부가가 되어 보조 모음이 되죠. 그래서 상형에서는 전자 4개가 기본 상형이고 뒤에 것은 보조 상형 또는 보충 상형이 됩니다. 상형에서의 함의입니다. 이렇게 4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이 4개가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자는 상형 문자이니까 상형의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상형은 문자 그대로 대충 그린다는 의미가 되죠. 상형. 그러면 한일은 상형으로 봤을 때는 직선 상형이 됩니다. 직선. 그러면 삐친 별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화호자를 써서 호선이 되죠. 호선. 그리고 새을은 곡선이 됩니다. 곡선. 그리고 괄골이 골은 여러분이 괄골이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날카롭다 예자를 써서 예선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종성이 니을 끝난 네 개의 문자를 상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문자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만든 분들은 네 개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네 개의 관점. 우리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자를 배우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굵기 개념에서 봤다는 거죠. 굵기. 한자를 쓰면서 어떻게 굵기를 달리할 거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광동입니다. 광동. 이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삐침별 두 번째는 시광입니다. 시광. 시광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 넓다는 의미죠. 시광. 그리고 세 번째는 광동입니다. 첫 번째와 같죠. 굵기가 같다. 그런데 네 번째 괄골이 골도 시광입니다. 여러분이 괄골이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손잡이가 있고 끝이 날카롭습니다. 그것을 상형으로 표현한다면 시광이 될 수 있죠. 시광. 그러면 굵기만 봤지만 우리 또한 이런 것도 봤습니다. 길이도 봤다는 것이요. 길이. 이것은 이 네 개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종성이 니을로 끝났기 때문에 모두 다 장입니다. 장. 길다는 얘기죠. 장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죠. 방향. 방향. 방향의 기준은 쌀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십자의 방향.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그리고 45도 방향을 한자에서는 정으로 보았습니다. 정. 그래서 방향은 정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상형은 한자는 조합이 문자입니다. 조합의 과정에서 어디에 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적용되죠. 그래서 한일은 여러분이 한일자를 쓰면서 어디에다 문자를 씁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중간위치에 쓰죠. 중간위치. 그리고 이것은 한일은 상하의 중간입니다. 상하의 중간. 그리고 삐침돌은 좌우에서 중간을 써줘야 된다는 그런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을은 여러분 이 문자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좌우에 꺾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자에서 을의 음계, 음계라는 것은 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을에서 파생되는 한자가 을, 욜, 유리였고 올, 우리였습니다. 이런 문자를 쓸 때는 위에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고리곤에서 중요한 점은 어디가 될까요? 이것은 아랫부분이 됩니다. 아랫부분. 그래서 하위입니다. 즉 한자를 쓸 때 굵기, 길이, 방향, 위치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네 개의 관점에서 한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저는 상형문자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상형문자 요소. 그리고 여기에서 굵기와 위치는 우리 한글에서 중성을 변화시킬 때 쓸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굵기와 방향은 우리 한글에서 종성을 변화시킬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죠. 이 문자가 무엇입니까? 두 개가 있네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자이죠. 하나는 날일이고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은 한일에서 파생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줄 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중간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중간. 그러면 가로알은 어디에 써줘야 될까요? 가로알은.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이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래 부분에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날이래서 가운데 쓰느냐 아래 쓰느냐 위에 쓰느냐에 따라서 음이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알을 넓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날이는 중간에 써주고 가로알은 아래에 써주면 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자는 이렇게 네 개의 요소를 필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형에서는 대충 보는 거고 형태는 앞에 상형 문자가 포함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직선이죠. 직선. 그러면 삐침별은 동일하게도 호선이 됩니다. 호선. 그러면 세월에서는 무엇이 될까요? 세월에서는. 세월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강조하는 부분. 이것은 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선이 되는 것입니다. 각선. 각선. 그러면 갈고리고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태를. 아랫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굽다 곡자를 써서 곡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곡선. 그러면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상형과 형태를 조합을 하면 상형과 형태를 조합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즉 한일은 직선 상형이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친 별은 이것은 호선 상형이 호선이다. 그리고 세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 문자를 보고 문자화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곡선이면서 꺾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곡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각선. 그러면 갈고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곡선입니다. 예곡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형 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죠. 표준화.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 표음을 보겠습니다. 표음. 표음에는 자 일, 별, 을, 궐이 되죠. 자 어떤 상형 문자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이응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삐침별은 뭐가 될까요? 표준화하게 되면 열이 되죠. 그리고 궐은 월이 됩니다.
그러면 표음도 표준화를 하게 되면 굵기도 표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굵기. 굵기는 광동의 기본입니다. 광동. 그러면 광동이 아닌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자, 시광. 시광을 기본으로 바꾸면, 광동으로 바꾸면 아랫부분 열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이것은 1로 바뀌어야 됩니다. 1. 왜냐하면 1에서 열로, 1에서 얄로 표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번째 이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자가 있죠. 일과 을이 조합은 을입니다. 을. 그래서 여기서는 시광이 기본이에요. 시광. 시광. 앞에 세 개는 광동이지만 여기는 시광이 기본입니다. 즉 갈고리고리 특성은 앞에 있는 특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가, 이 네 개, 이것이 이력부수의 네 개가 상형 문자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자가 됩니다. 직직선은 1로 표현되고 호우선은 1이다, 곡각선은 을이다, 애곡선은 월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형 문자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과 삐침별은 동일한 음계, 음이 영역이라는 것이죠. 즉, 일, 열, 얄, 얼, 알. 다섯 개의 동일한 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상호 조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상형 간의 상호 조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직선 상형 중심이 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과 을의 조합, 일과 걸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호선 상형의 조합도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곡선 상형의 조합은 이렇게 되죠. 세을과 삐침별, 세을과 갈고리 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선 상형의 조합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즉, 앞에서 제시된 상형 문자를 이런 조합을 과정을 통해서 상형 형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출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직선 상형에서는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 그리고 호선 상형도 다섯 개, 곡선 상형도 다섯 개, 그리고 예선 상형은 네 개가 되죠. 그래서 전부 합치면 19개가 됩니다. 19개. 그리고 여기에 기본 상형의 시작 부분에 뚜렷권이나 점주가 부과된 형태로 해서 보조 상형 19개가 됩니다. 19개.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38개가 되죠. 여러분이 38개는 우리 고주선시에 쓰였던 가림토 문자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신의 한수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에 관해서 저희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에 이재원 한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